무슨 일인데? 사실을 말해주세요. 무슨 사실? 우리 엄마 얘기요. 혜미야, 그... 선생님. 저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나요. 저 처음에 선생님 엄청 싫어했었어요. 그렇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도 선생님이잖아요. 이렇게 오해한 채 떠나기 싫어요. 할 얘기 없다. 그때 난 니네 엄마를 꼬여낸 게 맞으니까. 거짓말 마요. 혹시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나요? 아니야, 그건. 니네 엄만 참 지독할 정도로 한 사람을 사랑했어. 어중뛴 놈들이 그렇게 대시를 해대도 눈도 감지 않았었지.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. 10년이 지나서 그 어중뛴 놈들 중에 한 놈이 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. 병원에서. 병원에서요? 네 어머니는 자신의 남은 날들을 계산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얼마나 짐이 될지를 계산하신 분이셨어. 그리고 수술이 실패한 후에 그 어중뛴 놈한테 부탁을 하신 거야. 자기를 아주 못된 아내로 만들어 달라고. 남편이 자기를 잊고 앞만 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. 엄마. 그 어중뛴 놈은 그 부탁을 들어줬고.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많이 괴로워하실 거다.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평생 후회로 남는 거거든. 그 어중뛴 놈이 선생님이죠.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? 바보같이? 글쎄, 나도 잘 모르겠다. 하지만 그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. 나 너네 엄마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. 비록 짝사랑이긴 했지만. 그러니까 난 너네 엄마를 꼬여낸 나쁜 놈이 맞는 거야. 선생님한테 관심이 전혀. 전 마음에 둔 여자가 있습니다. 참 지독하네. 그 첫사랑. 경진아! 경진아! 경진아, 너 그 소문 들었니? 강호영, 그 인간이 예전에 유부녀를 꼬여서 불륜을 저질렀단다.
알아요. 뭐? 알아? 그래서 또 반해버렸어. 반하면 안 돼. 친구가 내는 뭐랬지만 니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. 뭘? 햄이 좀 잡아주면 안 되겠나? 내 말은 안 듣고 네 말은 듣는데도 상관없다. 햄이 안 해. 내가 아니라 네가 이때도 상관없다. 네가 잡을 수 있다면 잡아봐라. 잡을 일도 아니고 잡을 수도 없다. 안녕하세요. 고엠입니다. 전 1년 전까지 성악을 공부했었어요. 조수미 씨와 무대를 함께 할 정도로 꽤 잘 나갔었고요. 솔직히 말하면 이쪽 길로 방향을 튼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. 어떻게 거신이랑 트로트 따위! 대중음악은 음악이란 말을 감히 붙일 수 없는 삼류 쓰레기라고 생각했었어요. 삼류는 편견이 있는 학생입니다.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대중음악으로 누군가를 응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대중음악을 무시했었던 시절에 난 정말 편견에 찌든 삼류였구나. 지난 1년간 전 삼류는 간신히 벗어났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머지않아 인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상 고혜미의 가능성에 대한 짧은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택한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 50을 100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? 열심히 해서 그 길이 맞았다고 네 자신한테 증명해야지. 우리 이제 진짜 헤어지는 거야? 헤어지긴.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고 그래도 보고 싶으면 오빠가 미국으로 가면 되잖아. 삼동이는 안 나와보려나? 무슨 생각하냐? 50대 50. 아빠!
어떡하냐? 그렇게 불렀는데 나 안 가. 여기 있기로 했어. 당신의 모나카로 네 소리 안 들린다. 안 간 다 고. 안 간다고. 안 간다고.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내가. 내가 네 옷은 일을 더 잘하는데 이 못 간다. 당신 우리 혜미한테 뭐라 그런 거야? 뭐라 그랬길래 10년을 한 성악을 포기하겠대?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. 직접 들으셨잖아요. 뭘 들어? 나 아무 소리도 안 들었어. 에이 나도 들었다. 여기 남아서 데뷔한다고. 됐고 나 혜미 데리고 갈 거니까 딴소리들 하지 마시오. 아버님 혜미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? 누가 아버님이야. 저희 무대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. 혜미가 이 길을 택한 이유가 뭔지 무대에서 꼭 보여드릴게요. 무대에서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? 데뷔해도 무대 한 번도 못 서는 게 태반이라며. 꼭 서보일게. 아주 떼거지로 우리 혜미를 꼬여내는구만. 언제 어느 세월의 무대에서? 한 달 안에 꼭 해볼게. 뭐? 한 달?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? 만약 한 달 안에 무대 못 서면 그땐 나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게. 아 혜미야. 아빠 웃으면서 그러자고 해라. 지금 아빠 되게 나쁜 악당 같아. 세상아 너까지. 한 달 안에 서보인대잖아. 안 되면 깔끔하게 믿고 가고. 맞지? 한 달이라 그랬다. 응 한 달.
기억들은 모두 다 반발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높이 날아가는 꿈들 펼쳐보는 걸 잡을기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a mind 네 손으로 이뤄가 믿으기로 하지만 이젠 흩고 자신 있는 거리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home your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 너네들 꼭 대박나서 대성해야 한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 서시피라고 불러야 되나? 내가 이번에 신인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좀 바빠 아유 윤 작가 이게 얼마 만이야? 어? 우리 처음 봤을 때는 새끼 작가였었는데 지금은 메인 작가 된 건가? 누구? 나 기억 안 나? 아 예전에 파란 기획의 마두씨 글쎄요 잘 네 정 차장님 사장님 제가 보기엔 일단 말투부터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자는 직진이야 임마 안녕하세요 감독님 신인 그룹 드림하이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, 거기다 두고 가세요. 네. 꼭 좀 들어봐 주십시오. 그룹 K 했던 애들이잖아요. 네. 현시혁, 윤백희, 제이슨. 이렇게 세 명이 저희 팀에 합류했습니다. 그럼 안 돼요. 현시혁이하고 윤백희 빼고 갔어야죠. 네? 이 둘은 방송 출연이 안 돼요. 내부 방침이 그렇습니다. 내부 방침이요? 아니 왜요?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? 폭행에 추행까지.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. 폭행이야 정당방위였고 백희는 피해자 아닙니까? 뭐 피해자라면 뭐 다들 그 윤백희가 꼬리쳤다 이런 소문이 바다해요. 그건 소문이지 사실이 아닙니다. 이건 아니건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?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장. 이 둘이 빼지 않으면 나도 I'm ready 드림하이 무대에서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